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장 막판까지 종가까지 어느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또 오랜만에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한미그룹주를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미그룹주 하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오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북경 한미 그러니까 중국에서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임상시험을 빠르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이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2023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물론 무조건 장점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는 더 커지는 내년 상반기의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결국에 시장에서의 답은 실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부진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 R&D를 통해서 실적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경 한미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이 없어졌기에 저는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하지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진 종목을 좀 선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거래량을 앞세워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약품의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9월 달에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급락의 절반 이상을 벌써 되돌리는 힘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7월 달에 기록했던 추세선 뭐 30만 원 후반대까지 한번 다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최근에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전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왔는데 스튜디오 네. 드래곤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반적인 종목군들 다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방영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라마 25, 21라는 드라마가 중국 OTT 그룹에 이제 방영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일에 이제 OTT 뭐 비리비리라는 OTT에서 방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애 주연의 뭐 구경이라는 작품도 이제 판권이 판매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중 외교장관이 이제 화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조율을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OTT 플랫폼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디즈니 밥 아이거 대표가 귀환을 하고 있는 만큼 경쟁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거에 따라서 제작사의 가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제작사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히트친 구작이라든지 지금 환원 같은 경우에 히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